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그리고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자, 보시면 염색으로 인한 그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머만들의 미친 연화, 파워 소프닝으로 연화를 보겠습니다.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모발을 1차적으로 제가 한 게 뭐냐면, 아쿠아프로틴 A로 먼저, 아쿠아프로틴 A로 먼저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C3. 예, 우리 피카에 있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버진, 예, 건강한 부분에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C1, pH 9.5입니다. 9.5를 아쿠아프로틴 A하고 믹스해서 도포하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신기하죠? 네,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도포해서,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연화 보실 때 편하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건강한 부분에는 피카의 pH 9.5짜리, 네, 9.5짜리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네, 연화 보고 있습니다. 쭉! 빗질을 어떻게 해요? 경계선 두지 마세요. 손상모하고 건강모 사이에 경계선 두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쭉 이렇게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많이 늘어지죠? 많이 늘어져요. 네, 2차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처리 손상이 있는데 열처리하고 나는데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카의 C1, 예, 간곱슬용이죠. pH 9.5짜리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자, 봐주세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환원젤을 걷어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pH 9.5짜리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와우, 멋있습니다. 네, 자, 어때요, 원장님? 짱짱해요. 네,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볼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머만들의 미친 연화, 네, 파워 소프닝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명히 손상이 있고 빗질이 안 됐던 모발이에요. 근데 pH 9.5짜리로 제가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pH 9.5짜리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반짝반짝하면서 무너지지 않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는요, 원장님, C1, C라인에 있는 펌제들이 꼭 아이롱펌만이 아니라 아이롱펌이다, 또 뭐 디지털 세팅펌이다, 세팅펌이다, 매직펌이다, 응?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다 같이 쓰는 열펌제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분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샴푸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느낌이 탄탄해졌어요. 늘어지는 거 없이 모발이 탄력이 생기고. 네, 빗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죠? 네, 네. 부드럽고. 네네. 1차 클리닉을 완전히 한 것처럼. 네. 모발이 아주 매우 부드럽고 윤기도 나고. 네. 모질은 되게 탄탄해졌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좋아지고 있죠. 네. 근데 이 pH 9.5 하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C1 들어갔을 때. 네. 늘어지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늘어지는 건 없고. 네. 더 매끄럽고 더 윤기도 나고. 네. 모질 자체가. 네. 힘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네. 생겨서 보니까. 네. 탄탄해요. 모질 자체가, 모발이 되게 탄탄해졌어요. 두꺼워졌어요.
놀랍죠? 네.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연화, 건강 연화를 보신 후에 와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틴 폴리를 1차적으로 분사를 골고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죠.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자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자 2번인 필을 하겠습니다. 2번 한번 2번입니다. 네, 2번. 네.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듬뿍 발라주세요. 자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관측물질을 채워주면서 CMC까지 들어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스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시고 빗질 한번 또 싹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우리 효자 매뉴얼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케라틴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네, 자, 얘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하고 빗질하고 네 깨끗하게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입니다. 백바트에서 마지막 판넬.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예쁜 컬이 생겨요. 네. 원장님들, 아이롱 하시면서 제가 상담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막 방황하시고,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 하는 거 보면 되게 쉽죠? 네.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항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풍은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고요.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또 잡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웨이브를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얘만 돌려주세요. 네. 자,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다려보세요. 윤기가 나면서 컬이 생기죠? 윤기가 오면서 수분이 쫙 있어요. 이 상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 면적을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고객님은 숱이 많아요. 그래서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방향성으로 한번 조금 더 럭셔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mm예요. 19mm로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여기는 지금 좌측 파트거든요. 자, 요렇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와인딩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네, 이렇게 해서 싹 감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예쁜 컬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컬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좌측입니다. 좌측.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19mm를 가지고요. 싹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제가 들어간 첫 번째 리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쫙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롱도 아이롱펌이지만 우리 집만의 멋진 럭셔리한 아이롱펌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마니아층이 돼서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살짝 빼세요.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우측은 이렇게 하지만 좌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들여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슷한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공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네, 이렇게 해서 비턴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위치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팔에 찍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윤기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큰 노트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멋있죠? 네, 끝까지 괜찮습니다. 네, 끝까지 괜찮아요. pH 9.5로 제가 연화를 봤습니다. 네, 괜찮죠? 완전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머만들의 미친 연화는 짧은 시간에 깊게 연화를 보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건강해졌습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네, 천천히.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여기가 손상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훅 빼는 것보다, 자, 손상된 머리도 천천히 뜸을 줄이시면서 하시면 더 윤기가 많이 나면서 끝이 이렇게 발랑발랑 안 일어나요. 천천히 끝까지 뜸을 주시면서 네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이 매끈하게 됩니다. 네, 그냥 손상이 있다 그래서 원장님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와서 어떻게 겁이 나니까 이렇게 훅 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끝이 안 이뻐요. 그 끝까지 뜸을 주시면서 네 끝까지 춤을 주시면서 이렇게 자 보시면 손상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네 발랑발랑 안 일어나면서 끝까지 이렇게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매직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만 그 물기 제거를 했거든요. 어때요? 네 잘 나왔죠? 지금 보시면 끝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끝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H 9.5짜리를 가지고 손상머리를 매직으로 펴봤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했습니다. 보시면 네 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한번 가까이서 찍어볼까요? 네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건강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탄력 있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찍어볼까요? 탄력 있게 쭉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반짝반짝반짝하네요. 건강하게 예, 매직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